요거 가죽이랑 소금, 크리스탈을 갈아서 나온 소금. 이걸 넣고 기다리니까 진짜 이게 나오네요. 요걸로 이제 장총 만들 수 있죠. 모드 자체가 특이하다. 가죽 말리는 거 이거 참 기발한 것 같아요. 저 가죽으로 장총 만들 수 있습니다. 장총. 깐두레님 지금 일어나셨어요? 기가 하나 왔죠? 근데 우리 안정을 못 만들어서 탓을 못해. 244. 얘가 지금 새로운 애인가 봐요. 193. 배속을 보면 알겠지. 그네. 나코틱이 있는 걸로 봐서 얘가 새로운 애예요. 석궁 지금 너무 많이 갖고 온것 같죠? 고기 보소. 보라색 석궁이 있어요. 요거 요거. 자, 기가 어디 있니? 아, 기갈은 쟤 뭐냐, 거시기, 그거. 캐차라. 캐차라, 미안해. 너 쪼랩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까먹었다. 이 일대에 날아가고 있을 텐데, 집 근처에 있으니까. 어디 있을까? 저쪽이 화산인가? 아, 뒤에, 뒤에. 수진양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있었어요. 죽겠다. 나의 보라색 석궁. 좀옷좀 입지요. 저희 취향을 그렇게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비키니요, 비키니. 여름 패션이죠, 여름 패션. 이런 거 빗나간 셈. 얘가 비명을 질러야지만 데미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몇발 들어간지 봐요. 좀 맞아라, 이씨. 지금 3발. 제대로 얘한테 지금 데미지 꽂힌 건 3발이에요. 남자면 옷 벗고 있는 거 들어올 듯, 그죠? 그냥 맞아주는 착한 개찰. 이제 뭐 서울은 하천들 많잖아요. 네발 하천이나 한강 같은 데 나가면은 우통 벗고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너무 보기 싫어. 남성분들. 좀 맞지? 5발. 침나주는 11님. 킹님 안녕하세요. 관장 지금 6발인가 7발인가요? 서울에서는 자전거 타면서 우통 벗는 할아버지들 좀 많으세요. 많은 건 아니고 간혹 계세요.
하루 자전거 타고 여의도 한 바퀴 돌고 오면은 한 분, 두 분 이 정도 볼 정도. 대철은 총 몇 발 맞아야 기절할까요? 레벨마다 다르고 서버 배율마다 다르겠죠. 카키스님 어서 오세요. 나 근데 테이밍 할 때 얘네 총 쏘는 거 너무 아까워. 피당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분명 꽂혔는데 데미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상하게 총은 아까운 것 같아요. 얘 지금 쏴봤자 데미지 안 들어가. 야 쫄해봐. 빨리 안 쓰러져? 지만 8방 들어갔나 대충? 30방이면 될 것 같은데 캐찰 레벨 20입니다 20. 스탑 스탑. 와씨 좀 맞지 너? 와 3발 연속 안 들어갔어. 끝. 들어갔죠. 그저 피 나죠. 고래님 어서오세요. 바늘에 맞아도 피나고 침에 맞아도 피나는데 독화살을 지금 석공으로 갈기고 있구만. 피나지. 해담님도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해담님. 저 지금 배가 상당히 출출해지고 있는데 뭘 먹어야 될걸요? 아까 눈 뜨자마자 수박이 너무 당겨서 한번 수박이 꽂히니까 입 안에서 막 수박 향이 느껴지고 이 정도까지 꽂혀가지고 결국 수박을 사왔거든요. 이 끝물 계절에. 근데 한 몇 수초 퍼먹으니까 또 별로던데? 나 지금 뭐 먹어야 되지? 콩국 땡긴다면서요? 지금 콩국 사러 어떻게 나가요? 지금 9시 12분 방송하기 피크 타임인데 지금 방송 종료하고 콩국을 어떻게 사러 가요? 아, 집 주변에 콩국 사다 줄 여자 시청자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 어디 갔니? 너 누가 나무 밑으로 들어가래? 밍밍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케이 기절! 빨리 했네. 역시 보라석궁, 보라석궁 짱이다. 15발 들어왔어요. 역시 보라석궁 짱이야. 까생이를 좀 만들까? 까생이 어딨니? 요거 우드 피버. 군양님도 안녕하세요. 자 아까 콩국물 산다고 방종하고 나왔으면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못 뵙겠죠. 못 만났겠죠. 오늘 먹고 싶은 건 참아야 돼.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걸 참으면서 방송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고맙죠? 아닌가?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건가?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나 그나저나 냉장고에 먹을 게 없지. 나 미치겠네.
우두부죠. 오, 많이 만든다. 됐다, 됐다, 됐다. 뭐야, 설마 필요가 없어? 설마 그래도 난 집어넣을 거야. 만든 건 써먹어야지. 어, 우리 수진이 형 오늘 이거 왜 이리 빨리 만들어? 어때? 뭐 이리 빨리 만들어 이 사람? 기존 재료를 이미 다 갖고 있었나? 아니, 제길, 된장. 아, 이 뻘쭘하면 어떡할 거야. 시끄러워, 임마. 겁나 뻘쭘했어. 아, 나 필요 없는 것들. 됐어, 뭐. 버려. 이거 나무를 베버릴까? 걸리적거리는데. 수진양이나 가다 버려요? 너 저리 안 비킬래? 이 서버에 터렛이 없기 때문에 넌 아예 태밍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길막하지 마, 이놈의 새끼야. 늘어터진 꼬부기. 어우, 이거 파란색 이쁘다. 파란색 테두리 이쁘다. 이게 뭔데? 이거 어떻게 들어왔니, 너? 너 어떻게 들어왔니? 수진이 형이 까생이 잘 만드는데 설치를 못하나봐요? 빨리 깨져라. 천년 산나무 겁나 재료 많이 나와. 까생이 다 어디 갔어? 까생이. 나무를 왜 여기에 넣어요, 그냥? 아, 나 꺼부기 신경쓰여. 여기를 어떻게 기어 들어왔대? 이 좁은 틈을. 못 움직여요? 까생이 어딨어요? 까생이 어딨어요? 그럼 얘도 버리면 되지, 뭐. 이러면 되지. 돌돌 돌림하니 하십니까? 얘 뱃속에 까생이 있었는데? 아까 하나밖에, 아, 내 뱃속에 있구나! 제 뱃속에 있네요. 여기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저기를 부시고, 꺼부기를 내보낸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해요. 일로와. 꼬부기 일로와. 너 한 대 때린다. 일로 오지. 혼자 죽게 냅둬요.
근데 너무 걸리적거리는데? 그래, 일로 나가. 야, 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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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네, 140입니다. 근데 이 서버에 터렛이 없기 때문에, 센트리건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얘를 테이밍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직진, 직진, 직진! 야, 이 멍청아, 왼쪽으로 가니까 찔리지.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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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나와. 나오라고. 오마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세요. 오마님. 너 내가 구해줬다. 식물 터렛을 뭐 꼬부기로 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은 거야? 이렇게 하면 됐죠? 식물 터렛을 꼬부기로 유인하려고요? 그냥 렉스로 가서 씹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렉스로 씹어버리면 안 되나요? 조심. 꼬부기 벌써 기절시켰어요? 보라색 공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아직 기절 안 했네요. 역시 수진이야. 짱. 야, 보라색. 아, 아파! 잠깐만, 이거 절벽 아니야? 그냥 가둬놓고선 하면 됐는데. 아씨, 절벽이라고 도망가기 빡신데? 야, 고부기가 이렇게 빨랐어, 꼬부기가? 기절해라. 문맹님 안녕하세요. 기절하시지. 너는 그냥 털에 총을 빼는 용도야. 별거 아니라고 너의 존재는. 빨리 기절해. 얘 어디 갔어? 여기 겁나 피곤해 보이는데? 아유, 15잖아 너. 얘가 140. 너 누구 나한테 등 보이래? 너 누가 나한테 등 보이래? 왜 떨어져 임마. 야야야,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야, 아직도 기절 안 했어? 야, 왔다 왔다 해야 되잖아 이 들뜨러진 놈아. 끼인거려야지. 순종적으로 겁나 상큼하게 떨어진다. 보라색 공인데 왜 이리 안 쓰러져? 오케이, 쓰러졌네요. 하... 어?
아, 기가 아니다. 10인승이다, 10인승. 이거 보라석궁 맞는데요? 보라석궁. 개간지. 오늘도 버림받은 11일. 왕따 BJ. 자, 우리 한 시간만 예보고 있죠.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보라보단 빨강, 빨강템 찾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지금 초코바이를 갖고 왔답니다. 냉동실에 얼려놨던 초코바이. 나 템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 내려가, 아, 물, 비가 오는구나. 요즘 정신이 없어요. 친구님 배고파요? 아, 제가 배고파요? 뭐, 기절수치, 이게 이빨이 떨어지고 있고. 푸드는, 얘 한 천 정도 줄이면 될까요? 500 남겨놓으면 될까요? 라면 먹었는데 배고파요. 라면 먹었는데 배고픈 칭호. 어우, 라면 지겨워서 어떻게 먹어. 아, 제가 라면을 사긴 사야 돼요. 국물라면. 지금 냉장고에 청양고추가 지금 한 20개 정도 남아있는데 얘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 라면에라도 넣어서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660 남겨야 돼요. 한 350만 더 줄이면 되네. 박멸님 어서오세요. 라면 안 질려요? 대단하시다. 플러스 9. 뭐 워낙에 쪼렙이어가지고 플러스 랩을 많이 먹지 못하네. 야야야야야야! 오케이, 끝. 아, 소금, 소금, 소금 말하는 거예요. 소금 저기 절구같이 생긴 거. 크리스탈 깨부수면은 소금 나오죠. 아이씨, 한 방 남기고 왔는데? 빨리 되라고. 계산 잘못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수진양. 그럴 수도 있죠. 푸드 강제로 조금 더 줄이기. 40에 하나 주나요? 아니네. 60에 하나 주나 보네요. 여튼 얘는 다 끝났고 지금. 아파. 원숭이 아닙니다. 이거 꼬부기가 문제죠? 1시간 12분 걸린다고 하던데. 어우, 지금 여기 뻥 뚫려있는 부분은 멀어서 안 보이는 거지. 바위가 있대요. 바위 있죠? 어, 캐찰 됐다. 캐찰 됐네요. 29. 하, 얘를 이제부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기절 수치, 푸드. 한 시간, 지금 이제 한 시간 남은 것 같은데, 언제 기다려? 나코틱도 없고. 네 뱃속에 나코틱 다 어디 갔니? 아, 나코틱 거북이 안에 벌써 있어요? 수진이 형은 모든 걸 다 알아서 다 해줘. 내 방송 파트너. 리아입니다, 아로나미님. 좀 먹일까요? 아우, 얘 이거 언제 굶기고 있어? 설거지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수진이 형 설거지도 하는 효자, 효녀. 다녀오세요. 효녀 수진이야.